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예술. 앞에서 내가 예술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예술이 가능할까? 그것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르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즉석에서 카바레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 잠깐 막사안을 깨끗이 치우고 나무 의자를 밀거나 함께 못질을 한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을 짠다. 저녁이면 수용소 안에서 비교적 처지가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 그들은 몇 번은 웃고 또 몇 번은 울려고 이곳에 온다. 어쨌든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잊으려고 오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총극을 하는데 그 중에는 수용소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현실을 잊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실제로 현실을 잇는 데 도움이 됐다. 모임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그곳에 가면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도 피곤한 몸을 끌고 카바레를 찾는 일반 수감자도 있었다. 점심시간 30분 동안 작업장에서 스프를 배급받을 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엔진실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국자로 퍼준 멀건 스프를 들고 기관실로 갔다. 우리가 개걸스럽게 스프를 먹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이 술통이로 올라가 이탈리아 아리아를 한 곡 불러 젖혔다. 우리는 그 노래를 정말로 좋아했으며 그에게는 곧 바닥을 긁어서 퍼주는 스프 두 국자가 상으로 돌아갔다. 영거리에만 보상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칭찬에도 보상이 돌아갔다. 한 번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소에서 살인마 카포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할 일이 생겼다. 일의 전말은 이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교령술 회합이 열리는 방으로 초대되는 영광을 얻었다. 거기에는 지난번처럼 주치의의 절친한 친구들이 다 모였으며 역시 불법적으로 참석한 지난번 위생 담당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살인마 카포가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가 시 한 편을 낭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의 시는 수용소 안에서 이미 유명한 시였다. 두 번 청할 필요도 없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일기장 비슷한 것을 꺼내더니 거기에 적혀있는 자기 예술의 실험작을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가 지은 사랑의 시를 읊는 동안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대체로 칭찬에 너그러운 편이어서 만약 내가 그의 작업반에 배치됐다 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 사리마 카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죽어라고 박수를 쳤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용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술행위는 어떤 종류의 예술 행위든 간에 어느 정도 기괴한 측면을 띠고 있었다. 수용소 사람들이 예술과 관련된 행위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음울한 현실과 예술 사이에 놓여있는 엄청난 간극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아우슈비츠에서 맞은 두 번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날 내가 왜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지를. 나는 음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막사 입구에 있는 고창 관리 방에서 축하연이 벌어진 것 같았다. 술에 취해 왁자지껄하는 소리 중에 흔해 빠진 노랫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방이 조용해졌다. 곧이어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토해내는 애끓는 탱고 선율이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너무 많이 연주돼 식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 아니었다. 바이올린이 흐느끼는 소리에 나도 덩달아 흐느꼈다. 바로 그날은 어떤 사람이 24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다른 편 막사에 누워있다. 어쩌면 겨우 몇백 야드 혹은 몇천 야드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였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유머.
강제수용소에 예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뿐만 아니라 유머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놀랄 것이다. 비록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하고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만 지속되지만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다른 무기였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실제로 나는 옆에서 일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야기 소재는 우리가 풀려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는 외과 의사로 큰 병원에서 보조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풀려난 후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수용소 생활에서 얻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들려주어 그가 웃게 했다. 건축 공사장에서는 감독이 일을 빨리 하라고 우리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빨리 움직여! 나는 그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가 수술실에 들어가 큰 개복 수술을 하게 됐어. 그런데 갑자기 노무원이 달려와 외과 과장이 도착했다고 알려주면서 소리치는 거야. 빨리 움직여! 때로는 다른 동료들이 미래와 관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풀려난 후 어느 날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는 그 집 안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밑바닥에서 퍼주세요.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사물을 유머러스하게 보려는 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면서 터득한 하나의 요령이다. 고통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도 이런 삶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유추해보자. 인간의 고통은 기체의 이동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방에 들여보내면 그 방이 아무리 큰 방이라도 기체가 아주 고르게 방 전체를 완전히 채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도 그 고통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완전하게 채운다.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 이 말은 곧 아주 사소한 일이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 예로 아우슈비츠에서 다하우에 있는 한 수용소로 갈 때 처음 했던 일을 얘기해 보겠다. 당시 우리는 타고 있는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도나우강에 걸쳐있는 다리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긴장했다. 여행의 경험이 있는 친구로부터 마우트하우젠으로 가려면 도나우강을 건너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기차가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다하우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차 안에서 벌어졌던 기쁨의 춤잔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그동안 기차 안이 너무 좁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을 수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사람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은 집단에 교대로 앉아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내내 서 있어야만 했다. 우리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소식은 그곳에는 살인용 오븐도, 화장터도, 가스실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곧 몰골이 회교도로 변한 사람도 곧바로 가스실로 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아우슈비츠로 돌려보내기 위한 환자 수송차가 올 때까지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기분을 들뜨게 했다. 아우슈비츠에 있던 우리 고참 관리인이 소망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굴뚝이 없는 그 수용소로 가능한 한 빨리 뛰어들어갔다. 그 후 몇 시간을 아주 힘들게 보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웃으면서 연신 농담을 주고받았다.
도착 후 인원 점검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는 막사 안에서 발견됐다. 피곤에 지친 나머지 그만 잠에 골아떨어진 것이다. 그 다음 점호는 기압 행렬로 바뀌었다. 오랜 여행의 긴장도 풀지 못한 채 우리들은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아침 늦게까지 꽁꽁 언 채로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다. 이 수용소에는 굴뚝이 없고 아우슈비츠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죄수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커 보였는지. 우리는 그 죄수들이 누리는 상대적으로 잘 규정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부러워했다.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내 신세가 처량해졌다. 분명 칫솔과 옷소를 갖고 있을 거야. 매트리스도 각자 하나씩 있겠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받을 거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 적어도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편지 말이야.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공장에 들어가 안전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조각의 행운을 얻는 것이 당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상대적인 행운의 척도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다.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 나도 여기에 속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작업반이 있었다. 매일 12시간씩 가파른 언덕에서 진흙탕을 오가며 좁은 선로를 따라 운반되는 통을 비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으며 그 사고의 결과는 대개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감독이 그곳의 전통이라면서 수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작업반에 배치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작업반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에, 아니면 가더라도 잠깐만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이 좋다고 얘기하곤 했다. 한 번은 운 나쁘게도 내가 우연히 그런 작업반에 들어가게 됐다. 만약 2시간 만에 공습경보가 울려 작업이 중단되고 그 후 작업조가 다시 편성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쳐서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대형 수레에 실려 수용소로 되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져다주는 안도감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한 라운드가 끝나는 종소리를 듣고 마지막 순간에 넉아웃될 위기를 모면한 권투 선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을 잡을 시간을 준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었다. 물론 일을 잡는 일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일을 잡으려면 천장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추운 막사에서 옷을 벗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을 잡는 도중 공습경보가 울리지 않아 전등불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만약 이 시간에 일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하룻밤의 절반을 꼬박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은 일종의 소극적인 행복이었고 다른 것과는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의 없었다. 한 번은 즐거움에 대한 일종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 지난 수주 동안 나에게 즐거운 순간이 딱 두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중 하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취사실에 들어가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요리사 F 앞으로 난 줄에서는 행운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우리와 같은 수감자 출신인 요리사 F는 커다란 국냄비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미는 그릇에 스프를 퍼주고 있었다. 그는 스프를 퍼주면서 그릇을 내민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자기 친구나 고향 사람에게는 몇 알 안 되는 감자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에서 살짝 걷어낸 희멀건 국물만 주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스프를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정말로 정직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적 행복을 느꼈던 환자 생활.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주간 회보에 실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죄수들이 침상 위에 빽빽하게 누워서 흐리멍덩한 시선으로 방문객을 바라보는 사진이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저 무시무시한 얼굴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째서요? 나는 물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시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5시, 밖은 아직 어둠에 묻혀 있었다. 나는 70명의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흙으로 만든 막사의 딱딱한 판자 위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됐다. 행진에 나갈 필요도 없었다. 하루 종일 막사 한 귀퉁이에 누운 채로 졸면서 그날분의 빵과 스프가 배급되기를 기다렸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 상황을 흡족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 모든 불편함에도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불필요한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몸을 꼭 밀착하고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나른한 상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야간 당번들이 점호를 받고 있는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루라기와 구령 소리를 들었다. 마침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눈보라가 막사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다. 지칠 대로 지친 동료 한 사람이 눈을 뒤집어 쓴 채 단 몇 분이라도 앉아서 쉬려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고참이 그를 다시 밖으로 쫓아냈다. 인원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인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얼마나 그 친구에게 미안했는지, 그리고 또 그 순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고 병에 걸려 병동에서 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곳에서 보낸 이틀이,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또 다른 이틀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이 모든 일들이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들려주었고 그때서야 그는 내가 그 사진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전혀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병동에 누워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야간 당번에 편성됐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치의가 달려와 발진 티푸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다른 수용소에서 의료자원봉사자로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친구의 간곡한 만류에도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작업반에 들어갈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의사로서 동료들을 돕다가 죽는 것이 그전처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로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확실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지 희생이 아니었다. 그때 위생사관이 비밀리에 발진 티푸스 병동으로 자원해 가는 우리들을 특별히 잘 간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너무 쇠약했기 때문에 위생사관으로서는 자칫하면 의사 두 명 대신 시체 두 구를 덤으로 얻게 될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생존을 위해 군중 속으로. 수용소에서는 자기 목숨이나 친한 친구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와 관련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었다는 얘기를 이미 했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가 희생됐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위협하고 또 그것을 의혹 속으로 내던져버린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닌 가치가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계. 인간의 의지를 박탈하고 그를 단지 처형 대상으로 전락시킨 세계. 이런 세계에서 개인의 자아는 끝내 그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노력으로 이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 마음을 지니고 내적인 자유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거대한 군중의 한 부분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한다. 존재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양떼처럼 무리지어 다니게 된다. 그런데 비록 수는 적지만 매우 위험한 무리들이 사방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무리들은 고문을 하는 것과 남을 괴롭히는 방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함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대며 무리를 뒤에서 앞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양떼인 우리들은 오로지 두 가지 생각만 한다.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개들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때를 지어 무리 한복판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려는 양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대호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애썼다. 그러면 행렬 양옆에 앞뒤에 있는 감시병들의 주먹질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렬 한가운데에서는 매서운 바람을 덜 맞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군중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일은 대오를 형성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수용소 안에서 가장 절박한 자기 보존의 법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법칙은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띄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치 대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항상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 혼자만의 공간. 수용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심지어는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었다. 잘 알다시피 하는 모든 일이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강요된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잠시만이라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혼자 있게 되기를, 혼자서 사색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자기만의 개인적인 공간, 혼자 있는 고독을 열망했다. 소위 말하는 요양소로 옮긴 후 나는 한 번에 5분 정도 혼자 고독을 즐기는 흔치 않은 행운을 누리게 됐다. 내가 일하는 막사에는 약 50명의 정신착란증 환자가 수용돼 있었다. 막사 뒤 수용소를 두 겹으로 둘러친 철조망 한 귀퉁이에 아주 조용한 곳이 있었다. 이곳에는 시신 6구를 보관하려고 기둥 몇 개와 나뭇가지를 엮어서 세운 임시 천막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수관으로 통하는 구멍도 있었다. 나는 일이 없을 때마다 이 구멍의 나무 뚜껑 위에 쭈그려 앉아 있곤 했다. 그냥 앉아서 꽃이 만발한 초록빛 산등성이를 바라보거나 철조망의 마른 목골 그물눈 안에 들어가 있는 먼 바바리아의 푸른 언덕을 바라보았다. 나는 간절하게 꿈을 꾸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북쪽에서 북서쪽, 나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구름뿐이었다. 옆에 있는 시체, 이가 득실거리는 그 시체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감시병이 지나가는 발소리만이 나를 꿈에서 깨울 수 있었다. 병실에서 부르는 호출이나 새로 들어온 의약품을 받아가라는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깰 때도 있었다. 약을 받은 다음에는 회진을 했다. 환자들의 맥박을 일일이 재어보고 상태가 위급한 환자에게 반알씩 주었다.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을 주지 않았다. 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결국 가망 있는 환자들을 위해 써야 할 약을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에게는 격려의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나 자신도 발진 티푸스에 심하게 걸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음에도 몸을 끌다시피 하면서 이 환자에서 저 환자로 옮겨가며 그들을 돌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배수구 나무 뚜껑에 있는 나 혼자만의 장소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어느 날 우연히 내 친구 세 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기 바로 직전 다하우를 목적지로 하는 대규모 수송 작전이 있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이것을 피해갔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 감시병의 눈을 피했던 것이다. 친구들이 구멍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는 조용히 뚜껑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순진한 표정으로 어린아이처럼 철조망에 자갈을 던지고 있었다. 감시병이 나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가버렸다. 그가 간 다음 나는 밑에 있는 세 친구들에게 최악의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알려주었다. 번호로만 취급되는 사람들. 수용소에서 사람 목숨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감정이 무뎌진 수용소 사람들도 병든 사람을 이송할 때에는 이곳에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당하는지를 느꼈을 것이다. 다 죽어가는 병자의 몸은 바퀴 두 개 달린 수레에 던져진다. 동료 수감자가 그 수레를 끌고 대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몇 마일이나 걸어서 다른 수용소로 옮긴다. 만약 병자 중 한 명이 수레가 떠나기 전에 죽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수레에 던져진다. 리스트에 올린 번호와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번호뿐이다. 오로지 죄수 번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것이다. 사람은 글자 그대로 번호가 됐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번호의 생명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그 번호 이면에 있는 것, 즉 그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된다. 그의 운명과 그가 살아온 내력, 그리고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은 내가 의사로서 바바리아의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환자를 호송할 때 동행한 적이 있었다. 호송되는 환자 중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형이 호송자 명단에 들지 못하고 남겨졌다. 그러자 젊은이는 수용소 관리인에게 아주 오랫동안 간청했고 관리인은 마침 수용소에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의 형을 바꾸기로 했다. 물론 리스트가 정확하게 맞아야 했지만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형의 번호와 남아있는 사람의 번호를 바꾸면 그만이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서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자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였다. 환자의 호송을 맡은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환자의 유일한 소유물, 즉 끔찍한 해골 위에 쓰여놓은 넝마 옷뿐이었다. 호송을 맡은 사람들은 뻔뻔한 호기심으로 호송되는 해교도의 외투나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은 것인지를 살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 여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야만 했다. 그들은 절대로 감상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전적으로 감시병들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들 자신을 환경이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운명의 장난.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위한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자 내 동료들도 모두 이 규칙에 따랐다. 나는 대체로 모든 종류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편이다. 하지만 딱 꼬집어서 질문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만약 누군가 내 나이를 물으면 나는 나이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내 직업을 물었을 때는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의사라고만 대답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처음 아침을 맞았을 때 친위대 장교 한 사람이 점호장에 나타났다. 우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40살 이하, 40살 이상, 정신노동자, 기계공 등등 이런 식이었다. 그 다음 우리는 탈장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새로운 그룹이 형성됐다.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은 다른 막사로 가게 됐다. 그곳에서 우리는 줄을 섰고 다시 분류를 한 다음 내 나이와 직업을 물었다. 나는 또 다른 작은 그룹으로 보내졌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막사로 보내졌으며 거기서 다른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됐으며 나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을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룹에 속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시 마지막 선별 작업이 진행됐다. 결국 나는 처음 막사에서 내가 속했던 바로 그 그룹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이 막사에서 저 막사로 옮겨 다녔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몇 분 동안 여러 형태의 운명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병든 사람을 요양소로 호송할 때 내 번호가 리스트에 올라갔다. 의사가 몇 명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요양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몇 주 전 비슷한 호송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호송되는 환자들이 모두 가스실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용소에서 호송될 환자 중 자원에서 야간 작업반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호송자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82명의 사람들이 지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후 환자 호송 계획이 취소됐다. 그러나 82명은 야간 작업반 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야간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곧 2주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두 번째로 환자 호송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 계획이 환자들의 남은 노동력을 쥐어짜려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실로 데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요양소로 가는 것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날 저녁 10시 15분 전에 평소 나에게 호감이 있던 주치의가 다가오더니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직실에 얘기를 잘해두었소. 당신을 리스트에서 빼도록 했으니 10시까지 당직실로 가보시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나는 운명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들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연민의 빛을 띄었다. 마치 내 운명을 알고 있기나 하는 것처럼 그는 말없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악수가 아니라 삶과 작별하는 악수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왔다. 막사에는 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 그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네. 나는 갈 거야.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런 다음 할 일이 있었다. 유언을 하는 것이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내가 어느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오토,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나? 아직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네 아내를 다시 만났나? 그리고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도 내가 자네에게 내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했던 것을.